교재 13쪽 우리 알고리즘 책에 보시면 순서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 순서도라는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는 플로우 차트라고 써 있어요. 플로우 차트. 그러니까는 순서의 흐름을 나타나는 어떤 표다. 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축물에서는 설계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무 상자 같은 거, 뭐 종이 같은 거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집 모양을 지을 수 있지만은 뭐 커다란 빌딩이라든지 뭐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뭐 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안에 들어가는 창문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순서도, 즉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설계도를 보고 순서도를 보고 스크래치로 코딩을 할 건지 뭐 C 언어로 코딩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도에는 그냥 공통적인 기호들이 있어요. 그 시작이라고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작. 거기는 이제 위아래가 좌우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제 사각형 형태로 그리고요. 이거를 영어로 뭐 스타트라고 써도 되고 우리말로 시작이라고 써도 되고 평 상관은 없어요. 그 기호가 출발이란 뜻이고 제일 밑에는 종료. 그래서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순서도는 색깔은 없어요. 여기는 색깔을 이렇게 넣어준 것뿐이고요. 모양새를 보고 아 이것이 시작이구나. 위에 있으면 시작이고 끝에 있으면 끝이 종료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육각형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초기값을 설정한다 그래요. 초기값 설정. sum이라는 변수, k라는 변수, j라는 변수 세 가지 변수를 설정을 미리 해줘라. 미리 선언을 해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k, sum이라는 변수가 어디에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사용할 거다. 미리 언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즉, 변수값이라고 하죠. 변수값. 초기값이라고 하는데 이 초기값은 쉽게 말하면 변수가 되고요. 이 변수는 우리 스크래치상에서 변수를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나와요. 반복문. 반복문이 나오는데 반복문이 얼마나 되어 있냐면 K라는 값이 2부터 만까지 반복할 거래요. K가 2부터 만까지 반복이 되고 일식 증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5, 6 해서 만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썸이 1이다라고 되어 있죠. 썸이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sum 1이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sum은 는 1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원래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데 표기법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대부분 대문자를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대소문자를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sum이라는 기억 공간, 변수에 기억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sum을 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sum하고 1하고 같은 거냐라고 오해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는이라고 말하는 거는 좌우가 동일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기억 공간으로 저장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요거는 우측에 1이 좌측의 썸 변수에 기억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이제 어떤 변수 값을 정해줄 때 얼마로 지정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물어보네요. 반복문 안에서 물어보는데 if K를 J로 나누었을 때, K를 J로 나눴을 때, 현재 K는 얼마예요? 2부터 시작했죠. J는 얼마예요? 아, 여기 또 써있네. 반복문이 여기 한번 빠졌네. 제가 죄송합니다. 반복문이 뭐가 되냐면, J는 2부터 루트 K까지네요. 루트 K. 그러니까 제곱근 K까지. 제곱근에 K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씩 반복되는 거예요. K가 2니까 루트 2까지, K가 만이면 루트 만까지, 즉 100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K가 2부터 2일 때 J는 2, 3, 4, 5, 6 바뀔 거고, 만약에 K가 만이면 J는 2부터 제곱근 100, 만이니까 2부터 100까지 가겠죠. 만의 제곱근이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부터 100까지 1씩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K가 2면 2부터 루트 2까지니까 루트 2는 1.4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 2까지만 되고, 만약에 K가 3이면 2부터 루트 3이니까 1.7까지 가겠고요. 루트 K가 4면은 2부터 루트 4니까는 2까지 갈 거고요. 만약에 K가 100이면 J는 2부터 루트 100이니까 10까지 가겠죠. 그렇죠? 1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K값을 J값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K 나누기 J의 값의 나머지. 이 퍼센트라는 연산자는요, 나머지라는 연산자로 보통 써요. 컴퓨터에서. 스크래치에서는 나머지라는 기능을 호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K를 J로 나눴는데 그건 몫이 아니라 나머지. 나머지가 0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수를, A라는 수를 B라는 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수의 배수냐 물어보는 거죠. 100은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K라는 수를 J라는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즉 K는 J의 배수다. 그러니까 배수라고 하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sum 값을 J라는 값으로 계속해서 더해준대요. 그러니까는 sum 변수에 J값을 누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um 변수에다가 또 뭐래요? K를 J로 나눴을 때 몫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의미가 이상하다. 그러면 J를 더해주고 그 J를 더한 값에다가 또 K를 J로 나눈 거를 또 더해서 썸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지금 두 번 계산돼요. J가 한 번 더해주고요. J 썸에 그 더해진 썸에다가 K를 J로 나눈 몫이 한 번 더 더해주고요. 그리고 물어보죠. J하고 K 나누기 J한 몫하고 같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같으면 J라는 값을 빼주래요. 같지 않으면 넘어가겠죠. 이거를 어디까지? 요 반복문까지 하는 거예요. 요 반복문까지 해요. 그리고 요 끝에 가서는 마지막 반복문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반복문은 여기까지고 저 위에 있는 반복문은 또 거기까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sum과 k가 같습니까? 물어봐서 같으면 k값을 출력하고 안 같으면 출력 안 하고 끝내고, 근데 끝내는데 어디로 끝나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저 위로 올라가죠. 여기로 올라가네. 일로 올라가야지. 요 반복문은 여기 반복문 종료가 되고요. 여기가 반복문 종료가 되고요. 여기는 반복문 종료가 또 어디서? 여기 반복문이 종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가 반복문이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반복문이고. 그러니까는 sum과 k가 같으면 k값을 출력하고 요 반복문을 종료해요. 그리고 반복문이 이제 올라가서 여기 또 하죠. 그래서 K가 2서부터 만까지 가는데 이제 만까지 갔으면 만을 여기다 계산하고 얘를 계속 반복하죠. 2서부터 100까지 반복하고 끝나면은
여기서 sum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k가 또 얼마고 계산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더 이상 할게 없으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계산하는지 되게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차트를 보고 아, 프로그램을 일로 코딩하면 되겠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크래치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면 시험을 이제 응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시험인데, 시험에는 단순히 스크래치만 갖고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순서들을 보여주고 그 순서에 따른 의미를 코딩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들을 나름 볼 줄은 아셔야 되고, 거기에 관한 설명은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료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래치에서는 반복문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 스크래치 여기 보시면 제어에 만약에 뭐뭐라면 뭐 어디까지 반복하기,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뭐 이라는 값이 만까지 갈때, 아까 이라는 값이 만까지 일식증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표현해 줄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 10번 반복하라 그러면 10번 반복하기, 5번 하라 그러면 5번 고쳐주면 되는데, 얘는 2부터 만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즉 9999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1부터 2부터 만까지 가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하라는 말이 없어요. 스크래치에는 어느 값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날 때까지 얼마씩 증가돼서 반복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반복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k라는 값이 2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k가 만일 때까지 반복해야죠. 그럼 1이 증가된다는 거를 2서부터 3, 4, 5까지 증가되는 거를 수작업으로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k를 얼마로 정하기? 정하는 거는 밖에서 정해야 돼요. k를 2로 정하고, 아까 지금 보시면 k가 2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주느냐? 잠깐만요. K를 일식 반복할 거예요. 바꿀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일식 바꿀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면 K가 만일 때까지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연산 명령에 가서 같을 때까지 뭐가? K라는 값이 만일 때까지 반복해라. 그럼 2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에서 만까지 반복하겠죠. 요것이 스크래치를 표현한 요 반복문 명령이에요. 그럼 그 안에 이 내용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sum은 1을 증가시켜라 하는 거죠. sum에다 1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또 sum 변수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sum 변수 하나 만들어서 sum을 뭐로 정하기에 되는데, sum이 0이 되면 0 되는 거고요. sum만큼 바꿔야 되나요? 아까 1만큼 바꿔야 되잖아요. 1만큼. 1만큼 바꾼다는 말이 sum이 일식 증가된다. 아, sum은 1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어디로 해야죠? 바꾸기가 아니라 정해야 되겠죠. 이때는 정하기 명령이 들어가고, 1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안에다가 이 반복문을 또 설정해 줘야 되고. 스크래치는 이 반복문 기능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다른 언어에서는 do, until, 뭐 for, next 이러한 반복 명령을 이용해서 쉽게 반복문을 설정해 주는데, 그렇게 쉽게 처리한다는 의미는 그런 기능을 학습해야 쉬워지는 거잖아요. 기능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모르면 그냥 기본적인 기능으로 작업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죠. 맥가이버 칼 안에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 맥가이버 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따로따로 갖고 다녀야죠.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활용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죠. 자, 교재를 어디로 넘기시냐면요. 쭉 넘겨서, 예,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순서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지 다른지 그른지 이 길로 가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에는 쉽게 얘기해서 시작해 가지고 뭐뭐뭐뭐뭐뭐뭐 끝 이르지는 거의 않아요. 즉 우리가 노래 중에 둥근 해가 떴습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밥 먹고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입고 가방 메고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눈을 떴더니 늦잠을 잤어요. 그럼 밥 먹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튀어나가야죠. 눈을 떴더니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밥 먹고 옷 입고 세수하고 인사하고 학교 갑니까? 아니잖아요. 눈을 떴었는데 제 시간에 떴더니 토요일이에요. 그럼 밥 먹고 가방 메고 학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조건을 물어봐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단순히 말하면 건널목이 있으면 건너가라고 하지만 그냥 건너가면 위험하잖아요.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 불빛에 따라서 내가 건너가도 되는지, 급하면 뛰어야 되는데 뛰어가도 되는지, 중간에 뛰다가 멈추면 위험하니까 건너가지 말아야 될지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는데요.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바둑 프로그램은 사람이 바둑의 기본 방법을 알려줬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자료를 넣어줬대요.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알파고를 개발한 팀이 바둑의 기본 자리만 가르쳐주고 36시간 동안 알아서 학습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저번에 그 이창호 구단인가요? 그 사람 그 이긴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걔를 100번 시합해서 100번 다 이겼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을. 구글이.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럼 지가 알아서 바둑을 배우느냐? 그건 아니고 바둑을 기본은 알아. 이게 바둑이 이거다라고는 알려줘야 되겠죠. 바둑을 혼자서 두 번, 세 번 치는 건 아니잖아요. 나 한 번 하고 상대편 한 번 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방법만 알려주고 36시간 동안 학습을 시켰어요. 자기가 학습하라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능력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인터넷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바둑을 배우는 프로그램 안에는 알고리즘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배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학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데 자가용으로 자동차로 운전해서 갈 때 어느 길로 가면 빠른지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간에 그게 우리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2월 25일이다. 그럼 크리스마스가 맞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물어봤더니 25일은 크리스마스가 맞다. 26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분홍색인지 검정색인지를 물어보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비교 조건, 비교 판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냐? 맞다 틀리다. 그럼 얘는 사과인지 아닌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아 요렇게 생긴 건 사과, 요런 색깔은 빨간색 학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이게 빨간 사과인지 노란 사과인지 노란 바나나인지 학습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나타났어요. 최근에 그 바둑 때문에 인공지능이 많이 유명해졌지만은 사실은 제주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서 자율인공,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인공지능 자동차들을 아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표면화된 것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거지만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책에 보니까 조건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건문. 잠깐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본다면은 요렇게 마른 목걸로 요렇게 써서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나이가 20세 이상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나이가 20세 이상이 됐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군대를 가라 아니면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성별을 물어봐서 성별이 남자이면 남탕을 가고 아니면 여탕을 가고 이렇게 분기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조건이 나와요. 2시가 됐느냐 그럼 수업을 해야 되고 2시가 안 됐으면 대기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를 넘었어 그럼 또 서둘러야 되고 이런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예라고 할 수도 있고 저쪽을 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가운데를 예라고 하고 사이드를 아니오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죠. 목욕탕에 갔는데 꼬맹이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머시마 꼬맹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목욕탕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어린이가 아니라 4세 이상이면 성별에 따라 가야 된대요, 규정이. 엄마가 5살짜리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데려오면은 같이 여탕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옛날 우리 얘기 들어보면 뭐 초등학교 시절에도 엄마 따라 목욕탕 갔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남자입니까? 20세 이상입니까? 아니면 남자입니까? 그럼 남탕을 갔는데 동반한 사람이 여자야. 그럼 여탕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나이를 물어봐야지. 같이 온 사람이 여자면 같이 여탕을 가지만 같이 온 사람이 남자라면 못 들어가죠. 근데 예외 조건이 뭐죠? 4세 이하는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물어봐서 같이 갈수 있을지 같이 가면 안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물어볼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물어볼 거냐. 그런 걸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길이 두 갈래, 세 갈래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가면 빨리 갈 거냐. 항상 왼쪽 길로 가면 빨랐는데, 가다 보니까 왼쪽 길이 공사를 하네요. 그럼 돌아서 갈 거냐? 되돌아갈 거냐? 옆에 새 길이 있어서 새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뒤돌아서 다시 다른 길로 갈 거냐? 판단도 해봐야 되죠. 그런 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또 책에 보니까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28쪽에 보니까는 식탁에 앉는다. 요즘 급한 사람 먼저 밥 먹고 가죠, 학교에. 근데 우리 과거로부터 그랬잖아요. 식탁에 앉으면 가장 윗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셔야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따라서 식사를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본다면은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이 행동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전에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규정을. 또, 369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369 게임도 안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걸리니까는 규정을 학습을 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규정을 007빵 이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런 게임도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술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할 수가 있고. 게임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보면. 그런 이제 뭐 007빵이라든지 369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자기 소개하는 게임 같은 거 있는데 그걸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학교 성적은 똑똑하고 잘하는데 그런 게임을 못하는 친구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더디더라고. 그런 거를. 또 그런 걸또 잘하는 친구인데 학교 성적은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학습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 횡단보도 얘기도 거기 나와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초록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빨간불이면, 빨간불이 아니라면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냥 무작정 건너가면 안 되고 좌우를 살펴봐야 되죠. 무작정 오는 차도 있을 테니까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빨간불인데 늦게 갔어. 빨간불인 것 같아 아니래. 녹색불이 됐어. 그래서 가는데 저쪽이 껌뻑껌뻑거리네. 그럼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까 둥근 해가 떴습니다 노래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파생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횡단보도로 간다. 신호등이 초록불인가? 아니요. 그럼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초록불이네. 그래서 예 했더니 깜빡이네. 깜빡이지 않으면 그냥 건너가면 되지만 깜빡이면 건너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이게 보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자, 오른쪽에 방 청소를 한다. 엄마가 깨끗하다고 하시는가? 그렇대. 그러면 청소 끝. 그런데 깨끗하지 않대. 그럼 계속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엄마가 놀리려고 청소가 깨끗하지 안 했다고 라고 이제 엄마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밤새도록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뭐 장난이나 유머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러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또 알아봐야죠. 미세먼지가 어디까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소독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뭐 지수를 기계로 점검 측정을 했더니 얼마 숫자보다 낮으면 청 깨끗하다는 판단인지 이건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 청소를 했다.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를 계속해야 되고 깨끗하면 청소를 그만두겠죠. 그러나 깨끗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을 여기다 만들어 놔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엄마가 깨끗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엄마는 뭐를 가지고 기준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거죠. 32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크래치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스크래치 화면에서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저장할까 하면 아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스크래치 실행했더니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면은요 오늘은 업데이트 해주세요. 스크래치 실행해서 중간에 업데이트 하세요 또는 그 아도비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업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업데이트 한걸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점검을 해줄 겁니다. 자, 동작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그룹이 있고 형태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옆에 제어에 가보시면 얼마큼 기다려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C 언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자바라는 언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편적인 과거의 언어에서는 몇 초 기다려라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몇 초를 기다리게끔 하려면은 컴퓨터에 있는 시간 시스템을 불러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데 스크래치는 몇 초 기다려라, 0.1초 기다려라, 0.5초 기다려라, 뭐 50초 기다려라 라고 그냥 숫자로 넣어주면 되게끔 아주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코딩 블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몇 번 반복해라 라고 했는데 1초 기다리기를 10번 반복하면 10초를 기다리는 거고 얼마만큼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걸 10번 반복 얼마만큼 움직이겠죠. 근데 이 10번 반복하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문을 명령을 걸면 반복문에 사용할 변수가 뭐고 초기값이 얼마고 최종값이 얼마고 증가값이 얼마인지 아까 k라는 변수값이 2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초기값 만이라는 값에서 끝나는 거고 그때 일식 변환된다라는 세 가지 경우를 알려줘야만이 반복문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숫자로 10번 반복해라 그럼 뭔지는 몰라도 이 안에 10번을 실행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한 반복하기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 안에 죽을 때까지 컴퓨터 멈출 때까지 그리고 중간에 빠져나오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하게끔 하는 그런 코딩 블록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판에서 제어문을 썼는데 만약에 뭐라면 아니면 만약에 뭐뭐라면 무엇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걸 하고 자 성별이 남자라면 남탕을 가고 아니면 아무런 행동 안 하고 아니죠 남자라면 남탕을 가고 아니면 여탕을 가야 되니까 그때는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에 성별이 남자라고 물어봐서 맞으면 남탕 아니면 여탕 이렇게 가야 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다른 거 다 빼고요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제어에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하나 넣을 건데요 이때 데이터라고 하는 스크립트에 가서 변수를 만들 겁니다. 성별 성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관찰에 가서 뭐뭐라고 묻고 기다리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예요. 뭐뭐라고 묻고 기다리기인데 여기다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남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다리게 할 거예요. 아니면 성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묻는 건 여러 가지예요. 남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만약에 내가 성별이 남자라면 남탕을 가고 아니면 여탕을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만약에 뭐뭐라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 요 데이터 성별로 설정해준 변수 값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묻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린 대답을 성별에다 정할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얘를 실행하면 남자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 라고 하든지 아니면 질문을 다시 해서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을 하면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남자 라고 대답을 하겠죠. 엔터를 탁 치면 대답을 한 게 남자라는 글자가 간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누가 또 남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질문을 할 때 여기다가 남자, 여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라고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라고 쓰지 남이라고는 안 쓰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남자라고 쓰고 엔터를 치는 순간 제 대답이 남자란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별이란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연산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아까 제가 답변했던 성별이 남자인지를 물어보겠죠. 네가 묻고 기다렸는데 그 대답한 것이 남자라는 글자라면 몇 초 동안 말하기 남탕으로 가세요 라고 2초 동안 말하고 아니면 남자가 아니니까 그때는 여탕으로 가세요 라고 2초 동안 말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가 남자라고 쓰면은 남자니까 남탕으로 가고 여기다 여자라고 쓰면은
남자가 아니니까 여탕으로 가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몰라 그랬어. 그래도 남자면 남탕으로 가고 남자가 아니면 다 여탕으로 가는 거죠. 이게 불편한 거야. 남자라고 쓰면 남탕을 가는데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남탕으로 갈지 여탕으로 갈지 물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남자마가 남자가 아니면 무조건 여탕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조건을 한번 더 넣어줘야 돼요. 뭐라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거를 써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하나 쓰는데 뭐를 쓸 거냐면 그럼 남자라고 답변하지 않고 여자라고 답변하면 여탕으로 가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모르는 답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입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입력하게끔 가해줘야죠. 다시 입력하게끔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줄까요? 다시 일로 어디로 가요? 어떻게 일로 가요? 여기에서 아니면 요 묻고 기다리는 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라라는 명령이 있나요? 스크래치에서는 남자는 남탕 가고 여자는 여탕 가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다시 물어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근데 다시 이 위로 가라는 명령이 없어요. 제어 기능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 방송하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방송하기 잠깐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방송하기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벤트에 가서 방송하기. 뭐라고 방송할까요? 입장. 목욕탕에 입장한다는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방송에 가서 뭐를 할까요? 당 성별은 무엇입니까? 묻고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사실은 여기 요로 가는 게 아니라 방송을 받았을 때 뭐라고 입장이라는 방송을 받았을 때 얘가 하는 거죠. 여기 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또 방송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입장이라는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순서가 입장 방송하게 하면 얘를 하고 성별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끝나고 나서 얘를 온단 말이에요. 방송하고 했으니까 끝나고 일로 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방송하기 하고 나면 묻던 답 안 묻던 간에 이리로 내려오니까 그때는 방송하기가 아니라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방송하고 기다리기를 해야 돼요. 그때는 방송하고 기다리기를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방송하고 기다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고 나서 다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방송하고 기다렸으니까 성별이 뭡니까 물어봤대고 대답이 들어오면 그걸 대답으로 정해가지고 남자 여자인지 판별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여기 갔어요?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면 얘를 물어보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빠져나가죠? 이것도 문제네. 그러니까 남자면 남탕으로 가고 여자면 여탕으로 가는데 답변이 잘못되어 있는 글자 몰라요 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오류를 어떻게 여기서 분석해 나갈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하고 기다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남자 아니면 여자로 가면 되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른 글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될까요? 관찰에 들어가서 제어에 가서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뭐뭐까지 반복하기 아니면 기다려야죠. 남자나 여자가 답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기서 묻고 기다리게 했는데 그 대답이 남자 또는 여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어봐야죠. 성별이 뭡니까? 남인데요? 그럼 다시 성별이 뭡니까? 모르는데요? 성별이 뭡니까? 남자 라고 쓰면 아 남탕 여자 그럼 여탕 이렇게 하게끔 또 안에서
반복 구조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법이 없어요. 정해진 법이 없고 내가 어떻게 분석할 거냐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딩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재미를 느끼면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 사고방식을 깨우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단순히 뭐 일하고 일을 더해서 합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 35쪽에 보시면 그런 게 있네요. 우유가 상해 있는가 물어봐서 우유가 상했으면 버려라 하고 아니면 마셔라 하고 그런 코딩을, 그런 순서도를 스크래치에서는 어떻게 코딩할 거냐 하는 거죠. 만약에 우유가 상함이라는 거랑 같으면 그러면 우유를 버려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우유를 버려라는 명령하고 우유를 버려라는 말하는 거는 다른 개념인데 우유를 버린다는 행동적인 명령이 없잖아요. 스크래치는 사람은 우유통을 우유캔이나 우유병을 휴지통이나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동작을 알고 있지만 컴퓨터 스크래치에서는 그런 버린다는 동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유를 버려라고 말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예. 아니면 안 상했으니까 마셔. 근데 우유가 안 상해서 무조건 마시는 거예요? 우유 못 마시는 사람도 있잖아. 그걸 또 물어봐야지. 혹시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뭐 그런 이상 체질 이상이 있는 사람인지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마시지 말라고 하고 그렇지도 않고 이상이 없으면 마셔라 이거야. 근데 배가 불러 그럼 또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여기다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우유가 상했으면 버리고 상하지 않았으면 다 마시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애들은 여러 가지 답변을 말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우유가 상하지 않았지만 마시기 싫은데요? 왜? 저는요 우유 마시면 속이 상해서 안 돼요. 화장실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우유가 맛없어서 안 마셔요. 맨 우유는 흰 우유 안 마시고 초코우유만 마셔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 배가 불러서 안 마시기 싫어요 라고 답변한 친구도 있겠고 그런 거를 스크래치에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늘어나는 거지 우유가 상했으면 버리고 안 그러면 무조건 마셔 이거는 뭐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상한 논리적인 게 되는 거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는 거 비가 오는데도 우산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낭만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미세먼지도 노출이 안 되겠고 하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 스크래치 안에서는 만약에 이거라면 이걸 하고 아니면 저걸 하고 아까 우유 버리느냐 마시느냐. 근데 비가 오느냐 하는 거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두면 되죠. 안 쓰면 되니까. 우유를 쓰지 마라. 우산을 쓰지 마라가 아니라 가만두면 우산을 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성별이 남자라면 남탕으로 가세요 라고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남탕이든 여탕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나이가 여기서 이제 나이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성별이 아니라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면 변수를 다시 만들어서 뭐 19세 이상이라면 나이가 19세 이상이라면 이제 징집 대상이니까 여기다가 뭐 징집 대상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신체 검사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빠졌죠? 남자이면서 19세 넘어가야지. 여자는 19세가 넘더라도 징집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여기다 이제 물어본다든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쓰고, 어떨 때는 뭐뭐라면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36쪽에 보시면, 갈림길이라는 게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도 나왔고요.
엘리베이터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가 1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엘리베이터와 B라는 엘리베이터 두 개가 있는데, 우리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 두 개 있는 데 있잖아요. 세 개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두 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버튼을 하나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있죠. 올라가겠다는 버튼을 누르면 좌측과 우측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기다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 A라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거기에 자신의 위치, 그걸 이용해서 그 차이가 적은 애가, 자기 위치랑 가까운 엘리베이터니까 그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와야죠. 그냥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내가 누르면 알아서 오고, 그래서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결정하면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나는 현재 1층에 있고 A라는 엘리베이터는 2층에 있고 B라는 엘리베이터는 10층에 있는데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면 A, B 엘리베이터 둘 다 내려와서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열려야 되겠지. 안 그러면 전기요금만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둘 다 열리면. 그럴 때 어떻게 작동이 되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내가 5층을 가겠다라고 눌렀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럼 다시 버튼 누르면 취소되죠.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가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10층 가겠다고 눌렀어요. 근데 잘못 누른 거야. 5층인데 뭐로 10층 눌렀어. 그럼 10층은 무조건 가요. 취소가 안 돼. 엘리베이터가 옛날 거라서 그런지 그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버튼을 눌러놓고 내리면은 층층마다 닿아서요.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습득한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개구장의 어린이들은 막 눌러놓고 내릴 수 있죠. 매 층마다 쓰는 거야. 해제 기능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그 층수가 늘려져 있는 걸 다시 누르면 취소가 된다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38쪽과 39쪽에 보시면 순서도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냥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까운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작동돼서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대로 학습을 해서 작동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널목을 건너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로봇한테다가 학습을 시켜야죠. 구글에서 만든 딥마인딩,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가장 최근에 어마어마한 학습을 해가지고 기존의 알파고를 깨트렸단 말이에요. 100게임을 해서 100게임 다 이겼어요. 완전 좀 뭐 무적함대라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겼다고 지금 광고에 나온 거예요, 인터넷상에. 그걸 우리는 구현하기 힘들더라도 건널목을 건너는 자기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 강아지가 만약에 학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아지한테 말로 시키는 거야. 강아지야, 여기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저기 신호등을 봐야 돼.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다쳐. 근데 가르쳤더니 학습을 하더라 이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학습시켰잖아요. 그리고 왼손을 들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게 알고리즘에 생각하시면 되면서 그걸 한번 잘 생각하시면 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거를 순서도로 그려서 이 순서에 따라서 코딩하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코딩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뭐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44쪽에 가보시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딩 된 거래요. 너의 위치는 어디니? 그럼 내 위치를 대답으로 정하고 엘리베이터 A번 A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 있는지 B라는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 있는지를 입력을 해서 이때 어느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나한테 올지 이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이 안에 승객이 아무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러니까 하나는 5층에 있던 애, 하나는 10층에 있던 애라면 5층에 있는 게 내려오겠죠. 당연히. 5층에 내려오다가 중간에 4층에 섰네? 서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야. 사람이 와서 들락날락 거리느라고. 그러면 10층은 가만히 있고 5층에서 내려오던 거는 멈춰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10층께 내려와야 돼요. 5층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근데 여기는 그거는 지금 기록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까운 층에 있는 것만 오게끔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죠. 가까운 층에 있는 게 내려오다가 말고 사람이 많다든지 그래서 삑 소리가 나서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층에 섰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못하잖아. 그럼 통보를 해야 되면 그럼 10층에 있는 거는 나 몰라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실제로는 10층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에 알고리즘이 바뀌어가지고 대기 시간을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가장 간단한 거. 예. 자, 이걸 한번 우리 코딩해 보죠. 실제로. 자,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 이벤트. 클릭했을 때.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그리고 내 위치를 물어봐야 돼요. 내 위치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관찰에 가서 묻고 기다리. 여기다가 뭐라고 묻냐면 내 위치는 그럼 내 위치가 어딘지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 위치라는 변수값이 있어야 돼. 내 위치라는 변수값.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변수 만들기, 내 위치. 내 위치는 변수값도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A, 엘리베이터 B라고 하는 변수값도 있어야 돼. 그래서 데이터 변수 만들기에 들어가서 A,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 다음 변수 만들기에 들어가서 B, 엘리베이터 두 개 변수를 만들고, 내 위치까지 세 개를 만들고, 그럴 때, 아까 내 위치라고 하는 변수를, 내 위치는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그 물었던 대답을 내 위치로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 엘리베이터는 위치가 몇 층에 있는지 또 물어보러 가야 되니까, 묻고 기다리기. A 엘리베이터 그냥 A 위치는 하고 물어봐요. 그래놓고 이제 변수값에 가서 데이터에 가서 엘리베이터 A 엘리베이터를 또 얘도 뭐로 대답으로 정해야 돼요. 또 다시 묻고 기다리기를 하는데 이제는 B 위치는 그리고 데이터 변수에 가서 B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대답으로 정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면 내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현재 3층에 있어요. A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 있습니까? 5층에 있어요. 그럼 B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10층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때 나는 3층이고 가까운 5층에 있던 A 엘리베이터가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41쪽에 왼쪽에 있는 거 코딩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B 오른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변수 만든 것도 보이고요. 변수 만든 것도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물을 만들어 줄 거를 썼는데, 뺀 것과 위치를 지정해서 A 엘리베이터하고 나와의 위치, B 엘리베이터와 나와의 위치를 빼서 가까운 게 오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으냐? 작으냐? 어느 게 작아야 돼요? 나와 A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나와 B 엘리베이터의 위치 사이에서 작은 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42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작다라고 하는 연산 블록 코드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한번 빼줄 겁니다. 또 다시 빼기, 또 빼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A 엘리베이터라는 위치에서 내 위치까지 뺀 값, 그리고 B 엘리베이터와 내 위치과의 그 빼준 값이 어느 게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A 엘리베이터는 5층에 있고 B 엘리베이터는 10층에 있는데 내 위치는 9층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9층하고 가까운 10층께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A 엘리베이터 빼기 내 위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한번 블록을 써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위치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0층에 있고 나는 9층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나는 1층에 있고 나는 9층에 있어요. 그럼 얘가 작아요? 얘가 작아요? 10 빼기 9가 작아요? 1 빼기 9가 작아요? 얘는 음수니까 얘가 더 작잖아. 그렇죠? 내가 1층에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9층에 있다 보니까 10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보다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먼저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10 빼기 9하고 1 빼기 9하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8이 작아서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8인데 차이값이 이 차이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차이값. 그냥 뺄 셈이 아니라 차이값을 넣어야죠. 차이값을. 그래서 43쪽에 보시면 절대값이라는 게 나와요. 절대값. 43페이지에 절대값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절대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면은 연산에 가면 뭐 요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절대값이 필요하단 말이야. 절대값. 절대값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요 안에 뺀 결과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B 빼기 내 위치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A 엘리베이터하고 나와의 위치, 그리고 B 엘리베이터와 나와의 위치를 절대값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작은 게 와야죠. 작은 게 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코딩을 하려니까 지금 44쪽에 보시면은 만약에 제어에 가서 만약에 아니라면,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얘를 자, A 엘리베이터에서 내 위치를 뺀 절대값하고 B 엘리베이터에서 내 위치를 빼준 절대값에서 앞에 있는 게 작다고 하면은 뭐가 와야 돼요? A 엘리베이터가 큰지 B 엘리베이터가 큰지를 물어보래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엘리베이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예요. A 엘리베이터 위치에서 내 위치를 뺀 거. 즉, 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위치가 몇 층이라고 해볼까요? 5층이라고 해봅시다. 내 위치가 5층이고 얘는 1층에 있고요. 얘는 9층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5층에 있는데 1번 A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고 B 엘리베이터는 9층에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개의 절대값은 4로 똑같아요. 그렇죠? 즉 나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고요. 그럼 어떤 게 오는 게 좋을까요? 밑에 있는 게 올라오는 게 좋을까요? 위에 있는 게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내려오는 게 아무래도 힘을 덜 받겠다고 생각 모르죠. 저는 아직 그 공부는 안 해봐서 엘리베이터 역학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내려오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물어보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내려와라라고 할수 있죠. 위에 있는 게 내려와라. 그것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A 엘리베이터가 B 엘리베이터보다 위치가 크냐? 크면 A가 내려오고 아니면 B가 내려오게끔 B가 오게끔 해라 이거죠. 아니면 A 엘리베이터 빼기 내 위치에 한 거의 절대값에서 또 B 엘리베이터에서 내 위치까지 뺀 값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그때 뭐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한번더 들어가네요. 이렇게. 뭐뭐라면 아니면 한번더 들어가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크다면. 그래서 A 엘리베이터 위치가 B 엘리베이터 위치보다 크다면 이때는 뭐라고? A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래요. 호출하는 명령은 따로 없어서 말하는 동작을 쓸 거예요. 뭐뭐라고 말하기. 어디 갔어? 형태. 뭐뭐라고 말하기. A 엘리베이터 호출이라고 명령을 걸 거고요. 아니면 B 엘리베이터 호출이라고 쓸 거예요. 이상하다. 아, 여기는 이게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요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으냐라고 물어봤어. 같으냐. 그래서 A 엘리베이터 위치에서 내 위치를 빼준 거하고 B 엘리베이터에서 내 위치를 빼준 값이 내 위치의 값이 같으냐. 같으면 큰 값이 A가 위에 있는지 B가 큰지를 물어봐서 A가 크면 A가 아니고 아니면 B가 나오게끔 하고 반대로 아까 여기 들어갔던 거 작다면 아니면에다가 if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작다면 넣어주고 아까 들어갔던 이 공식을 이렇게 넣어줘라. 아까는 작은 걸 먼저 물어봤는데 같은 경우를 물어보고 만약에 작으면 A를 호출하고 아니면 B를 호출하고 즉44쪽에 나와 있는 코딩을 쭉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해 보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나는 5층에 있다. 근데 하나는 6층에 있고, 아, 4층에 있고, 하나는 100층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A가 빠르니까 4층에 있으니까 4층께 와야 되겠죠. 다시 실행.
나는 1층에 있어요. A는 2층에 있고요. B는 6층에 있어요. 그러면 A가 가까우니까 A가 와야 되겠고요. 다시 나는 5층에 있는데 하나는 1층에 있고 B는 6층에 있어요. 그럼 6층에 있는 게 가까우니까 5층에 비해서 1층에 비해서 B가 나와야 되겠고. 자, 그러면 나는 5층에 있는데 하나는 1층에 있고 하나는 9층에 있으면 똑같은 층수 차이가 날때 그때는 어떻게 했다? 큰 거를 물어봐야 돼. 큰 거. 자, 거꾸로 나는 5층에 있고 하나는 9층에 있고 하나는 1층에 있으면 큰 값, 큰 값. 같은 층에 있을 나와 위치가 똑같으면 무조건 큰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게끔 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같은 내 위치랑 엘리베이터 위치 사이가 똑같으면은 무조건 위층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나오게끔 해라. 그리고 나와의 위치의 값이 작으면 작은 게 먼저 나오고, 그렇죠. 작은 게 먼저 나와야죠. 나는 10층에 있는데 하나 1층에 있고 하나는 9층에 있으면 가까운 9층께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난 10층에 있고 하나는 9층, 하나는 11층이면 같은 층수 차이가 똑같을 때는 9층보다는 위에는 11층께 내려와야 되고, 그런 알고리즘을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자, 44페이지 18번째 항목이 그겁니다. 나로부터 위치가 가까운 쪽에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데, 나와의 위치가 같을 때는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밑에 있는 걸 땡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다면 어느 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A 엘리베이터가 위에 있으면 걔를 호출하고, 아니면 B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그리고 간격이, 나와의 위치가 짧은 애들을 먼저 호출하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안에는,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뭐뭐라면이 또한 번씩 각각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요것이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물어봐주면 돼요. 엘리베이터 탑승해보면 알죠. 두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년 46페이지. 우리 알고리즘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윤년 계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게임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게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알고리즘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지난 기수까지는 가위바위보 게임하는 알고리즘을 배웠어요. 그럼 가위바위보 게임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가위, 바위, 보 게임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이기는 경우, 즉 사람하고 컴퓨터랑 기합을 할때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또 비기는 경우, 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세 가지 경우를 각각 다 나열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가위를 내고 상대편이 바위를 냈을 때, 내가 가위를 내고 상대편이 보를 냈을 때, 내가 가위를 냈을 때 나랑 똑같은 경우를 냈을 때, 똑같은 경우를 내면 무조건 비기는 경우죠. 똑같은 경우를 보이면 무조건 비기냐. 무조건 비긴다. 그렇잖아요. 나도 가위, 너도 가위. 내가 주먹, 그럼 쟤도 주먹. 그럼 똑같은 경우에는. 근데 똑같은 경우를 보이면 무조건 비긴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뭐 해야 돼요? 컴퓨터가 가위를 내고, 그리고, 아, 정정. 사람이 가위를 내고, 컴퓨터도 가위를 내는 경우, 또는 사람이 바위를 내고 컴퓨터도 바위를 내는 경우.
그 다음에 컴퓨터가 볼을 내고 컴퓨터도 아 사람이 볼을 내고 컴퓨터도 볼을 내는 경우, 이걸 우리는 똑같은 경우를 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비기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이깁니까? 사람이 뭐를 내고 가위를 내고 컴퓨터는 뭐를 내고 또 어떨 때 지는 경우입니까? 그럼 지는 경우도 나열해야 되겠죠. 그럼 총 9가지가 나오죠. 그 9가지를 일일이 풀어서 입력하는 게 가장 쉬운 알고리즘이고, 이때 비기 경우를 봤더니 똑같은 경우를 내보면, 똑같은 경우를 보이면 이게 비긴다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똑같은 경우에는 비긴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어떨 때 이기냐 이거지. 자, 보세요. 사람이 가위를 내면 컴퓨터는 뭐를 내야 돼요? 볼을 내야 사람이 이기는 거죠? 컴퓨터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 사람이 지는 경우, 비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이기는 경우 사람이 가위를 내고 컴퓨터가 보자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위를 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가위를 내야죠. 사람이 주먹 냈을 때 컴퓨터는 가위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볼을 내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는 바위를 내야죠. 주먹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지는 경우에는 사람이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주먹을 내면, 바위를 내면 사람이 지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같은 경우를 보였을 때 비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는 뭐로 표현해야 될 거냐? 사람이 가위를 내고 컴퓨터가 보자기를 낸다, 사람이 바위를 내고 컴퓨터가 가위를 낸다, 이 세 가지 경우를 하나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거를 도출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같으면 비기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이것도 그것도 아니면 지는 경우죠. 그렇잖아요. 셋 중에 하나니까. 이러면 비깁니다. 저렇게 하면 이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면 지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되죠. 어떻게 하면 지는 겁니다를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비기는 경우는 알려주면 되고, 이기는 경우 알려주면 이기든 비든 아니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굳이 안 알려줘도 나머지는 지는 경우예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고,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이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엑셀에다가 컴퓨터에다가 60 이상이면 합격이고 60보다 작으면 불합격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만약에 뭐뭐라면 비길, 같은 경우라면 비기고 아니라면 또 물어봐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뭐뭐라면 안에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죠? 같은 거를 내면은 비기는 거고, 또 어떤 경우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기는 경우고, 비기든 아니면 지는 경우일 거 아닙니까? 그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두 번만 물어보면 나머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이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지는 경우를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 내갈 거냐 하는 거죠.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그거를 숫자로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1, 2, 3으로 표현할 건지 0, 1, 2로 표현할 건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0이가 아니라 가위를 0으로 하고 볼을 0, 1로 하고 가위를 1, 0으로 하고 바위를 1로 하고 볼을 2로 할 건지, 아니면 가위바위보 게임이니까 1, 2, 3으로 표현할 건지. 그럼 둘 다 1, 1인 경우나 2, 2인 경우나 3, 3인 경우에는 비기는 거고, 얘는 1이고 3일 때는 이기고, 2고 1일 때는 이기고, 2고 3이고 2일 때는 이기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얘를 0, 1, 2로 할 건지. 그렇게 해봤더니 1, 2, 3으로 표현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 1, 2로 표현합니다. 1, 2, 3이 아니라 0, 1, 2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위를 낸 거를 0이라고 표현하고 바위를 낸 걸 1로 표현해야 되고 볼을 낸 걸 2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걸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계산해 보니까 그냥 1, 2, 3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숫자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묻고 기다리기 연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묻고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연도를 입력하겠죠. 그러면 제가 1999라고 엔터를 탁 치면 1999년은 윤년입니다. 평년입니다.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거를 여기서 이제 분별하는, 판별하는 한번 알고리즘을 분석해 보자 하는 거죠. 윤년. 그러면 윤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천문학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윤년이라는 의미를 뭐로 설명할지는 나중 문제인데 어떻게 지구의 자전 공전 이거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데 4년마다 한 번씩 매 그렇다고 4년마다 4의 배수가 되면 무조건 윤년이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매 4년마다 윤년이면 쉽지 알고리즘 필요 없지. 간단하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면 윤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하잖아. 그럼 안 물어보지. 그런데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4의 배수이면서 400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윤년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해가 윤년이에요. 또 하나는 400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계산해 봅시다. 1999년 홀수잖아요. 홀수. 홀수는 무조건 평년이에요. 지금 다 4의 배수인지 100의 배수인지 400의 배수니까 짝수만 물어보거든요. 홀수 연도는 윤년이 아니에요. 다 평년이에요. 그러면 2004년이면 어떻게 돼요? 2004년이면 4의 배수죠? 100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죠. 면 윤년이에요. 그런데 240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4의 배수죠? 100의 배수죠? 2400년이니까 100의 배수잖아요. 100의 배수가 되면은 뭐예요? 윤년이 아니에요. 100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나 400의 배수가 되면 무조건 윤년이에요. 얘는 윤년이에요. 그러면 2100년 2200년 2200년 얘는 평년이에요. 400의 배수는 아니죠? 2400, 2800, 3200, 4000년 이런 게 이제 400의 배수인데 4의 배수는 되는데 100의 배수가 돼버렸잖아요. 100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조건이거나 저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경우의 수예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죠? 물어보겠죠? 어떻게 물어볼까요?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닙니까? 또는 400의 배수가 아닙니까? 400의 배수가 됩니까? 라고 한꺼번에 묻든지 4의 배수입니까? 그러면 가서 100의 배수가 아닙니까? 라고 묻든지 한 번씩 거쳐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죠. 제어에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그래서 이 경우를 여기다 써줘요. 여기 조건에다 써주고 맞으면 유년입니다. 아니면 평년입니다. 라고 답변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데이터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연도. 연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입력받은 대답한 값을 정해줘야죠. 대답을 연도에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연도 값이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거나 또는 400의 배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윤년입니다. 라고 대답해줘야죠. 뭐라고 해볼까? 윤년입니다. 여기다가 윤년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뭐하고요? 입력받은 이 대답, 연도는 윤년입니다. 윤년이 아닌 평년입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이왕이면 여기다가 조금 결합을 해야 돼요. 여기에 결합하기라고 있어요. 결합하기. 예를 들어서 변수값 이 연도 입력받은 연도는 윤년입니다 라고 말하기. 말하기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복사를 해가지고 얘는 평년입니다. 윤년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1999라고 쓰면 1999년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제가 2000을 쓰면 2000년은 윤년입니다. 평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100을 쓰면 2100년은 2200년은 년은 는 는은 없네. 은만 있네. 몇 년은 윤년입니다. 평년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다 메모한 것처럼 얘를 물어봐야죠. 얘를 여기다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윤년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거나 400의 배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윤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거나 저거이거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연산에 가면 또는 이게 필요한 거죠. 또는이 이거이거나 저거이거나. 그러니까 400의 배수가 되거나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는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뭐뭐이면서 뭐뭐라는 것도 뭐죠? AND죠. AND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가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다가 4의 배수 그리고 100의 배수가 아니고 라고 쓰고 또는 400의 배수 라고 쓰는 거죠. 그럼 400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해요? 400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지요. 요걸 써야죠. 요거를. 연도를 400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연산해 갔더니 0이더라. 이게 400의 배수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자, 얘를 여기다 쓰면은 이게 400의 배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앞에는 또 뭐를 써야 돼요? 4의 배수를 써야 되죠. 4의 배수. 그러니까는 뭐의 나머지를 쓰고 즉 연도를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는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0. 그럼 얘는 400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아, 이거 밀려나갔다. 어쩐지 뭐가 하나 샜다. 아,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응? 또 밀렸다. 잠깐만요.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죠? 100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구해서 연도를 100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연산에 가서는 0이, 그러면 이거는 100의 배수가 되는데 100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여기다 써주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음의 길어. 되게 길게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4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아니면 400의 배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거나 또는 400의 배수면 그 해는 윤년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할 때 1999라고 쓰면 1999년은 평년입니다. 2000을 쓰면은 윤년입니다. 2100년은 평년입니다. 2200년은 평년입니다. 2400년은 윤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경우의 수 다 맞춰봤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책에 어떻게 코딩되나 한번 볼게요. 49쪽에 일단은 책에서는요, 순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한다 그랬잖아요. 입력한다고. 연도를 정해놓고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 연도를 0으로 한번 정해요. 정해놓고 묻고 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력받은 값을 다시 연도로 정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 49쪽에 보면 시작 클릭했을 때 시작하면 X라는 값을 준비시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연도라는 변수를 쓴 거죠. 연도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0으로 정하기 하면 초기값이 돼요. 근데 굳이 얘를 안 하고도 되죠. 얘를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X를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연도로 입력하세요. 입력한 값이 4의 배수인지 그리고 100의 배수가 아닌지 또는 400의 배수인지를 판별해서 맞으면 윤년 아니면 윤년이 아니다, 즉 평년이다 라고 출력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 퍼센트 기호가 나머지라는 계산법이에요. 나머지. 예. 이유는 지금 한꺼번에 물어봤죠. 여기 보세요. 얘를 한꺼번에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의 배수입니까? 맞으면. 100의 배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윤년이고. 4의 배수입니까? 아니래. 그럼 무조건 윤년이 아니죠. 400의 배수는 무조건 나중이고요. 4의 배수가 아니면, 즉 홀수거나 이러면 윤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의 배수냐라고 물어봐서 아니면 평년이에요. 근데 4의 배수냐 물어봐서 맞으면 100의 배수가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맞으면 윤년인데 그것도 아니면 400의 배수냐를 한 번 더 물어봐서 여기에서 맞으면 윤년이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400의 배수인지를 먼저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 윤년이고 아니라고 하면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지를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구조가 한꺼번에 물어보느냐 하나씩 물어보느냐 묶어서 물어보느냐,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한꺼번에 질문하잖아요. 하나씩 질문 안 하잖아요. 여기 오시는데 얼마나 바쁘셨어요? 힘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쁘시고 힘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든 걸어서 이동을 하든 와서 건널목 건너고 지하도 건너고 육교 건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불편함이 있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런데 꼬맹이들한테 여기 오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네. 차 타기는 쉬웠습니까? 차는 안 막혔습니까? 자리는 좀 여유가 있었습니까? 금방 왔습니까? 일일이 하나씩 물어봐줘야 대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길이를, 프로그램 길이를 줄일 수 있고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52쪽서부터 이제 스크래치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연도를 입력하래요. 근데 그 연도를 우리는 연도라고 변수를 정해줬고 우리 교재에서는 X년도라고 썼어요. 그건 뭐 우리 마음이지 뭐 변수 만드는 거는. 그래서 그걸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냐. 그게 100의 배수다 4의 배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뭐뭐가 아니다라는 값을 마지막에 또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이면서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나 아니면 또 다른 저런 경우도 발생했으니까 또는 이라고 써야 되고, 이게 복잡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5쪽을 보시면 아주 길게 길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그 순서상에서 57페이지로 넘기시면 400의 배수입니까? 그러면 6년이고, 만약 그게 아니면 100의 배수입니까? 4의 배수입니까? 100의 배수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단계단계별로 물어보는 과정도 있고, 그에 따라서 한꺼번에 길게 묻지 않고 단계단계 물어볼 수도 있겠죠. 57페이지 28번째 코딩 같은 경우는 400의 배수면 6년이고 아니면 또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6년입니다 라는 걸 두 번 물어보는 대답을 두 번 하잖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물어봐서 맞으면 6년 아니면 평년인데 여기는 6년인 경우가 두 번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6년 저런 경우도 6년.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6년인 경우 2번, 6년이 아닌 경우 2번.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코딩 방법이 짤막짤막하게 길게 쓰느냐 복잡하게 그냥 길게라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을 쓸 거냐 아니면 복잡하게 길게 쓸 거냐 짧게 쓸 거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8쪽에 나와 있는 우리는 400의 배수이면서 뭐 4의 배수이가 이거나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책에서는 400의 배수입니까? 그러면 6년이고 무조건 6년이고 아니라면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물어봐서 그런 경우도 6년이고 그마저도 아니면 평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물어본 거죠. 이렇게 써주는 게 보통 학생들은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길게 한 줄로 복잡하게 쓰면 경우는 똑같은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생각하려니까 길잖아요. 길면 귀찮아 하잖아요. 공식 길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기공식이나 이공식이나 똑같은 건데. 자, 그 다음 거기 보면 QR코드 적혀있죠? 여러분 QR코드 사용법은 아시죠? 네이버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그 검색 단추 검색하는 거 밑에 보면 카메라 그림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걸 갖다 찍으면 요거에 대한 동영상 강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59쪽. 59쪽에 나와 있는 두수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 두수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프로그램 코딩 과정에서 알고리즘에서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죠. 구구단 외우듯이 곱셈 나눗셈 공부하려면 구구단 외우듯이 얘도 알아야 돼요. 한번 볼게요.
보통 임시 변수라고 하는 임시 변수라는 걸 두고 변환할 거냐, 교환할 거냐, 임시 변수 없이 교환할 거냐 하는 건데, 임시 변수 없이 교환하는 거는 숫자일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글자 값을 주면은 변환을 못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A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B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A에는 10이 들어왔어요. B에는 2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A와 B의 값을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과 20이 출력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변수를 교환 작업할 겁니다. 그때 A와 B를 출력하면 20과 10이 출력되어야 되겠죠. 두 값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자, 컴퓨터는 오른손에는 빨간색, 왼쪽에는 검정색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검정색, 빨간색을 왼쪽으로 보내면 복사 붙여넣기처럼 오른쪽에도 빨간색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검정색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라져요.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사라져요. 볼게요. A가 10이었어요. A가 10인데 B가 20이고요. 이때 B라는 값에다가 A라는 값을 넣어주면 이때 뭐냐면 A, B 모두 10이 된다. 이때 B의 값 20은 사라진다. 소멸되는 거예요. A가 10이었는데 B라는 공간에다 집어넣는 바람에 기존에 20을 갖고 있었던 B의 값이 사라지고 A, B 모두 다 10, 10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B가 갖고 있던 20이 소멸되기 전에 어디에다가 보관해둬야죠. 어디에다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돼서 A가 10이 들어가면 그리고 B가 20이 되면 B의 값에다 A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B의 값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temporary라고 하는 임시 공간, C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temporary 임시라는 의미로 temp 변수에다가 B를 두어요. 그러면 B가 갖고 있던 20을 temp가 갖고 있으니까 이젠 A가 10이었는데 10을 B에다 줘도 B는 10이 됐잖아요. 그러면 A는 10이었죠? A가 10인데 B에도 10을 줬잖아요. 그러면 아까 따로 보관했던 20 템포라는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템포를 A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얼마? 20. 템포는 20. A는 10. B는 10. 그럼 얘가 10이 됐어요? 10이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됐다? 20이 됐죠. 그럼 다시 A가 뭐가 됐죠? 아까 20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때 A와 B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20과 10이 출력되는 거예요. 이때 A와 B를 출력하면 A와 B를 출력하면은 뭐가 된다? 10과 20이 나오지만 이때 A는 10, B가 20이니까 10과 20이 출력되지만 그 B라는 값, 20을 갖고 있었던 B라는 값을 임시공간 temp라는 곳에다가 보관해 둬요. 그리고 이 10, A라고 하는 10을 B라는 공간에 넣어주니까 아까는 B의 20이 사라졌지만 지금은 어디다 보관해 뒀잖아요. 보관해 두고 그리고 그 보관된 값을 다시 A로 받으니까
이젠 A와 B가 값이 20과 15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템프라는 변수를 두고 값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숫자가 들어오든 글자가 들어오든 뭐라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임시 변수로 교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자, 61쪽 한번 보세요. 61쪽. A라는 변수값, B라는 변수값을, 템프라는 변수값을 둘 거예요. 그리고 A와 B를 입력받아서 A 입력한 거를 A에다 질문하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묻고 기다리기를 써가지고 그 대답을 A에다 두고 또 묻고 기다리기 해서 B에다 저장하고 이때 템프에다가 A를 받고 A에다가 B를 받고 다시 B에다 템프를 받으면 A, B의 값이 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잠깐만요. 여기는 BA로 바꿨는데 AB로 바꿔도 돼요. 이거를 AB로 바꾸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죠? BA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A가 20이고 아까 B를 받았네. B 이건 잘못. 이게 맞네. 그럼 B가 20이고 A가 10이죠? A가 10이고 얘는 20이고 얘는 10이 되나요? 그럼 A가 20이 되고 B가 10이 되고 똑같아요. 어차피 아까 B부터 넣어주고 A를 나중에 바꾸던 A를 먼저 넣어주고 B를 넣어주던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상으로 B하고 B가 맞고 A하고 A가 맞고 대각선으로 템프하고 템프가 맞으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얘를 어떻게 했냐요? B 쓰고 여기 A 썼죠? 여기 B 쓰고 A 썼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값이 20이 되고 얘가 10이 되고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A, B라고 쓰면 얘가 A, B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10을 받고 20을 받고 10을 받고 그럼 어차피 똑같이 결과가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A, B 순서대로 가니까 우리 책대로 A, B로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저장 안 하고 자 이벤트 클릭했을 때 변수는 필요해요. A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 B라는 변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템프라는 변수가 필요할 거예요. 뭐 임시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묻고 기다립니다. 네, 첫 번째 여기다가 A는 하고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또 묻고 기다려야 되겠죠. 뭐라고 이번에는 B는 하고 묻고 기다리겠죠. 그 사이에 뭐를 해줘야 됩니까? A라는 값을 대답으로 정해야 되고 B라는 값을 대답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하면 만약 5하고 10을 입력하면 5하고 10이 저장된 거잖아요. 5하고 10을 입력했는데 출력할 때는 10하고 5를 출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해야 되죠? 템프는 뭐로 바꾼다? A로 정하고 A는 B로 정하고 B는 뭐로 정한다? 템프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A, B 템프를 변환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63쪽에 임시변수라고 우리는 코딩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꿔줘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출력으로 뭘 해야 될까요? A, B, 5와 10이 아니라 10과 5를 출력해야 되니까 연산에 가서 결합을 할 거예요. 결합.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A값 그리고 콤마 한 칸 띄우고 B값 이렇게 출력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다? 말하기 이렇게 결합해서 말을 하면 돼요. 결합하기라는 거 의미는
이거 있어요. 스크래치는 위아래로 출력을 못해요. 아까 입력받을 때는 A 입력받고 B 입력받아서 따로따로 입력을 받았는데 두 값을 바꿔서 10하고 5를 거꾸로 출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을 출력하고 다음 줄에 5를 출력하는 과정이 없어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쭉 여러 개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스크래치는 한 번만에 출력을 해야 돼요. 연속으로 출력하려면 리스트라는 특별한 경우를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가로로 나열해서 출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와 10을 입력받았잖아요. 5와 10을 입력받았는데 10과 5로 출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값과 어떤 값을 결합해서 묶어서 출력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출력된 값이 있고 나서 나중에 출력을 하면 먼저 출력한 값이 사라지고 한 줄만 출력돼요. 한 줄만. 스크래치는. 자, 보세요. 이거를 말하기에 들어가서 2초 동안 말하기 A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B라는 값을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보세요. A는 5예요. B는 12요. 라고 하면 10하고 5를 출력했는데 10 출력한 거 끝나고 나서 5 출력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10이 출력되고 5가 출력되고 두 줄이 보여야 되는데 두 줄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되고 옆으로 출력해야 돼요. 옆으로. 그래서 5, 10 그러면 이렇게 10,5로 이렇게 옆으로 출력해야만 된다. 옆으로. 스크래치가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위아래로 출력하면 좋은데 여러 줄을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는 한 번만 출력하고 다른 게 출력되는 순간 직전에 출력된 게 사라져요. 그 다음에 숫자인 경우에는 5하고 10을 입력하면 5하고 10을 입력하면 10하고 5를 출력해 주는 거는 거기 코딩이 있어요. A와 B를 더하고 A와 B를 빼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안 나와요. 왜냐면 숫자만 교환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자도 교환하지 않습니까? 홍길동하고 일지매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어느 게 크냐? 강감찬의 홍길동을 입력하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강감찬이 먼저 나오고 홍길동이 나중에 나오는데 역순을 출력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이 먼저 나오고 일지매가 나중에 나올 거니까 강감찬이 나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꾸는 거. 그때는 글자를 바꾸잖아요. 그때는 이 템포 변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글자든 숫자든 간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임시 변수 없이 두 수를 더해서 A에 넣어주고 두 A에서 B를 뺀 거를 B에 넣어주고 A에서 B를 뺀 거를 B로 넣어주면 A와 B의 값이 서로 바뀐다는 룰은 있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좀 불편하고요. 한 번은 해보셔야 되겠죠. 한 번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간상 해봐야 되겠지만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뭡니까? 예, 이제 이러면 수학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수학 시간이 되니까는 세, 그 내각의 합이 180도가야 삼각형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직각삼각형의 결정조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학시간으로 응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단순히 요즘 방송 중에 그거 있어요. 공부하는 거 말고 텔레비전으로 하다 보니까 놀이로 생각해서 애가 많이 배우네요 라는 그 광고 있어요. 영어든 뭐든지 간에 놀이로 배우면 금방 재미있게 신경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암기해라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학부모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그걸 외우면 되지 이 장난을 쳐? 하고 한 소리 하겠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학습.
반복 학습함으로써 머리 베끼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마인드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인드맵?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 마인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마인드 맵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셨대요. 거기다 쭉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술사가 되셨지만은 이 배운 게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공부한 게. 그래서 그 마인드 맵을 발표하는 공간에 발표를 했더니 몇 년 동안 탑이 됐대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마인드맵 지도사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기 하고요.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적용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걸 계속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열리는 거잖아요. 학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하나 배웠다고 해서 영어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배우면 이 배운 걸 가지고 영어 수업에, 수학 수업에 또는 다른 과학 수업에 적용을 해서 많이 만들어 보거든요. 그게 기존 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암기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까 그 광고처럼 놀이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놀이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적용시키는 게 코딩 교육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해요.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조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뭐 썩은 줄 찾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게임 그 기본 교재인지 또 이 코딩 알고리즘 교재인지 맞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